무모증이야. 남자 무모증. 아주 희귀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사우나 못 가요. 대중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막 놀리니까 못 갑니다, 진짜로.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어요. 뒤통수를 딱 봤는데 엄청 좋아요. 뒤통수가 완전히 곱슬머리예요. 우리 박사님들 감 딱 잡았죠? 심으면 뭐가 되겠다?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는. 딱 높아놓고 3시간 농사 지으면 가뿐하게 끝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뭐 잘 살겠습니다. 그래, 가자. 딱 갔어. 끝났어. 잘 지냈지? 이러면 여기 이거 누를 만한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몇 년이 흘러서요. 병원에 전화가 옵니다. 뭐야? 하얀 것한 비지인데? 의사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소설을 한 권쯤은 지니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설책은 탈모, 모발의 시. 탈모. 탈모. 우와. 20년 동안 학교가 너무 열심히 오면서. 아버지. 저 이분 아는데 진짜 웃겨. 진짜 말씀 잘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20년 동안 꼬박꼬박 머리를 심어오면서 한 9,000명 이상은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거 텁니다. 너무 신기한 이야기도 있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세치연은 전 자신 있습니다. 이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장인처럼 한올 한올 모를 심는 별난 전문가 모내기 세치형. 아, 의사 맞죠? 아니 무슨 이런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아, 너무 웃기다. 이제부터 썰림을 보여주세요. 머리카락 어디까지 심어봤니? 은밀한 모내기 비밀. 모내기가 은밀할 수가 있나요? 장소일 텐데요. 부위. 부위일 텐데. 은밀한 모내기. 네.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얘기인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같은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낯설 수 있는 이야기나 합니다. 자, 좋습니다. 제일 관심 있을 분은 사실 김계란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거의 일어나서 막 환호를 제 어머니 아버지 친형이 실제로 엄청난 탈모입니다. 아 진짜로? 저도 이제 뭐 시한 부죠 사실. 아, 왜 좋아하십니까? 네. 원장님 원래 저희 대한탈모협회 정회원이십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진 않고요. 네.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예. 뭐야? 아니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아니 전문가 톤으로 특이하시네. 자 그러면 천만 탈모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모내기 세치어는 어떤 썰을 풀어줄지 지금부터 모내기 세치어의 혓바닥 플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t's the time! 우리 뱃살은 빠져도 소중한 모발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발 농사 짓는 의사 한상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 20년 정도 모발의 식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탈모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아마 뭐 한두 분들은 있죠. 예,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개미 운동장이네. 뭐. 개미 운동장. 황비함을 합니다. 어머, 죄송해요. 누가 그런 말을. 저런 사람이 있어. 너무 못됐는데. 바로 머리끄댕이 잡아야죠. 뭐 이마반 이런 거. 아, 이거 재밌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조금 심각할 수 있어요. 아, 웃지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심리학적으로 모발이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감 또는 자존감 또는 성적인 매력을 상징합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말이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놀림이나 별명들에서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있죠. 그래갖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상담하러 오세요. 탈모인들이. 그러면은 탈모 패션이 있어요. 탈모 패션. 탈모 패션은 간단합니다. 까만 신발, 까만 바지, 까만 티셔츠, 까만 모자, 올 블랙. 자기가 무슨 맨인 블랙이요. 그만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좀 위축돼 있으시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딱 모발의식을 하고 1년 뒤에 결과를 보러 오시면 다른 사람이 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일단 셔츠 단추 세 개는 기본적으로 딱 풀어 제치고 옵니다. 그러고 일단 저를 부를 때 인사가 틀립니다. 원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밝아진 거죠. 자신감. 네. 모발의식의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두피 한 5mm 깊이에 모낭이란 게 있어요. 자그마해요. 여기 뭐냐? 모발을 만드는 작은 공장입니다. 요놈을 숭숭 캐내요. 어디서? 뒤통수에서. 왜냐? 뒤통수의 모낭이 제일 건강하거든요. 그걸 딱딱 캐내가지고 신고 싶은데 군형 똑 뚫고 싹 넣어주면 뭐가 난다? 공장 돌아가면 머리카락이 올라오겠죠. 슬슬 올라옵니다.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요걸로 해서 제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재밌는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 20년 하면 뭐 다양하게 만나봤겠죠, 그죠? 어떤 젊은이는 스카치 테이프 아니었습니까? 유리 테이프로 그날 빠진 머리카락을 다 찍어요. 아이고야. 다 찍어가지고 다이어리에 다 붙여요. 이게 뭐 안내 일기도 아니고 나만의 탈모 일기를 한 건 써가 들고 옵니다, 저한테. 2월 28일이다. 오늘 나는 59모가 떨어졌다. 내 청춘의 무게가 이만큼 상실. 가슴 아프다, 그죠? 그런데 꼭 모발을 여기만 심을까요? 아닙니다. 다양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눈썹도 심을 수 있고요. 또 드물지만 속눈썹도 가능합니다. 진짜로? 화상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 조금씩 심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무모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그죠? 맞습니다. 이게 사춘기가 지났는데도 이 체모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저희 병원에 똑똑 아주 키가 크고 핸섬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연예인이요. 연예인 중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키도 엄청 크고. 누굴 닮았냐면 우리 저 마스터분들 중에서 하여튼 엄청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좀 장난 아니에요. 이용당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무모증이야. 남자 무모증. 아주 희귀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사우나 못 가요. 대중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막 놀리니까 못 갑니다, 진짜로.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어요. 뒤통수를 딱 봤는데 엄청 좋아요. 뒤통수가 완전히 곱슬머리예요. 우리 박사님들 감 딱 잡았죠? 심으면 뭐가 되겠다? 키가 맥히는 거야, 이거는. 제스처가 근데 히딩크 제스처 하시는데 딱 누보라니, 빨리 누보라, 빨리 딱 높아놓고 3시간 농사 지으면 가뿐하게 끝나거든요. 간단하게 이래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뭐 잘 살겠습니다. 그래, 가자. 딱 갔어. 끝났어. 잘 지냈지? 이러면 여기 이거 누를 만한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몇 년이 흘렀어요. 병원에 전화가 옵니다. 우리 직원이, 원장님, 전화 한번 받아보이소. 환자분 같은데 급하답니다. 하고, 누구지 싶어. 예, 머리 심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거야. 뭐야? 뭔가 안 좋다는 거지. 뭔가 트러블이 있다는 거야, 이 환자가. 원장님, 제가 한 5년 전에 무모증 심은 저 창원에서 온 머식입니다. 아, 그래, 뭐 장가는 가셨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수술하기 전보다 지금 너무 안 좋고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이거 머리카락 심으면 머리카락 나지 뭐 손가락이 자라진 않습니다. 아니, 끔찍해라. 희한 말을 하시네. 이유가 너무 끔찍해라. 눈이 왔겠죠, 이제. 뭘까? 너무 궁금하고 또 환자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아이 불러야죠. 그 해 떨어지기네 빨리 오시죠. 병원에 가지고 기다렸죠. 오셨어요. 오시가 이제 진료실 문 딱 닫고 잠가 놓고 바지를 내리는데 이건 이렇게 환자 앞에서 놀란 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환자가 더 힘들어하니까요. 그러니까 놀랄 수도 없어요. 나는 20년 동안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관계를 내가 3전 수전 달려보고
아니 대체 어떤 뭐지? 대체 어떤 손가락이 자랐나? 이거? 오만 나라 사람들 머리 다 심어줘 봤는데 이건 나 처음 봤어요. 드레드가 생겨나. 이 사람이 흰머리가 난 거 아니에요? 흰머리가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력을 조금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죠? 그래갖고 어? 아, 아니지. 꼭 눌러야지. 이거 계속할 수 없잖아요. 저, 아, 궁금하죠? 네. 사실 나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 어. 한 그릇밖에 안 남았다 진짜. 궁금하면 눌러요. 어. 머리를 심는 새 뭐다? 등모. 자 누른다. 자 누릅니다. 야, 이거 새바닥 못되게 생긴 새바닥. 자, 심자. 요래 심는 겁니다. 여기 머리 심는 거예요. 오, 요놈, 아이고, 아프지? 네, 니 새바닥에 털 날게 다니는, 이 자식아. 어머나, 정말. 어떻게 보였나? 진짜 머리카락 심고 계셔? 여기다가 심으시네. 여기다가 진짜 심고 계시네. 에이, 심습니다. 자, 한 방에 심어줄게. 자, 누른다, 궁금하죠? 어머나, 너무 재밌으시다. 궁금합니다. 누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과연 이 두 전문가 중에 누가 준결승에 진출을 할까요? 1번은 모내기 새치요. 그 부위가 어떻게 변했을까? 2번은 불륜 잡는 새치요. 뽀삐는 어떻게 힌트를 줬을까? 결정을 그래 내려주셔야 됩니다. 3, 2, 1 투표를 완료합니다. 야, 과연 뽀삐 이야기를 또 못 듣고 또 두 번째 탈락으로 한이 맺힐 것이냐, 아니면 첫 출연만에 예 준결승 결승까지 갈 것이냐. 자,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준결승에 오를 단 한 명의 새 치어는 누가 될지.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네! Are you ready? 차이가 말이죠. 59-41. 야. 59표로 준결승에 진출할 이상한 나라의 별난 전문가.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 부위가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그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59표로 축하합니다. 불륜 잡는 새치요! 축하합니다. 아, 감사해요. 어떡해. 원장님. 아, 저거 힌트라도 좀 줘. 어떻게 된 건데? 아, 그분 예. 예. 본인이 이 상황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환자 상황이 됐으면.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은 히키코모리 됐을 것 같습니다. 오? 아, 아예 외톨이 아예 외톨이 사람 밖으로 못 나간다. 하, 미치겠는데 진짜. 궁금하죠. 살다 보면 궁금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이 꽤 많답니다. 킹바다. 아,